제 실물은 햇빛 사진으로 제시된 안경이었고 주제어는 무거움이었는데요. 청민쌤께서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주제어로 수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무거움이 잘 보이려면 가벼움을 같이 넣어서 대비를 줘야지 무거움이 더 잘 보인다고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안경 컬러를 블랙으로 잡고 하단에 배치를 했고 추가 소재인 풍선을 더 가벼워 보이게 상단에 배치를 해서 안경이랑 대비를 주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안경편에서 배웠던 안경의 특징적인 연결 부분이 안경의 그 부분을 추가해줘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. 저는 입시를 준비하는 내내 가방을 특별히 꼭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. 공예과가 원래부터 일지망이었는데 숙대 공예과가 너무 경쟁률이 세서 써야 되나? 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청민쌤께서 그 경쟁률을 뚫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셔서 소신있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피이쌤의 그림 교실을 보고 다 같이 그림에 완전 반해서 이 학원 그림 진짜 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에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. 근데 일단 학원에 또 와보니까 피이쌤이랑 더불어서 실력이 출중하신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너무 좋았습니다. 저는 올해 1년 내내 청민쌤께 배웠는데요. 청민쌤께서는 1년에 큰 그림을 잡고 저희를 이끌어주세요. 초반에는 다 같이 정말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기체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완벽하게 다져나갈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짜주셨어요.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않고 이끌어주신 게 저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가끔 다른 반 선생님들께서 특강식으로 저희 반에 많이 들어와서 수업을 해주셨는데 그런 수업들이 제 관점도 많이 넓힐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채집 방식도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다들 열정이 진짜 넘치시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되게 진심이세요.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진짜 많이 보여서 저는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. 제일 오래 배운 우리 청민쌤은 제일 좋았던 거는 저랑 그림에 대한 얘기를 좀 편하게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어요. 그리고 제가 제 그림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청민쌤께서 그럴 때마다 넌 잘하는 애라고 끌지 말라고 해주셔서 정말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다같이의 시스템 자체가 그림이 빨리 늘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손 좀 치고 일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다같이 화이팅!